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 5시쯤, 한 6시 이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네, 방한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반도체 공장을 또 처음으로 간다고 하고 현대차 이야기도 좀 오늘 이슈가 나와줬고 여러 가지 좀 수혜주 찾기에 나서야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보안 쪽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예. 온 건데 아무래도 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한미동맹이 좀 강화가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조금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일단은 뭐 많은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방안 자체가 증시에서 사실 뭔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여러 섹터들에 대한 이제 물기를 좀 터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장세에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키워나갈 부분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주요 의제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북핵 관련된 이벤트가 일단은 좀 주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2일까지 국내에서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내일이죠. 대통령과 이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또 증시에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방안에 따라서 뭐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뭐 철강, 원전, 방산 등 굉장히 좀 많은 섹터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다 투자로 움직이지만 일단은 내부에서 이제 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서는 팹리스 회사가 많지 사실 파운드리 쪽은 또 없기 때문에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에 약간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투자를 또 밝힌다고 하면서 예.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끌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EU 세이프 가드랑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도 워낙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또 안보 관련된 이벤트를 따라서 좀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낙수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21조 국내 투자 또 언급을 하면서 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 낙수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중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시장에 호재거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 방한으로 인해서 어떠한 호재가 나올지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지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쪽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느 쪽을 좀 더 볼까요? 저는 일단은 철강을 좀 꼽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랑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예. 있고 뭐 반도체야 뭐 워낙 DDR5에 대한 기대감도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워낙 또 바닥이고 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얘기만 나오고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예. 있지만 일단은 이제 전거래이죠. 산업부에서 이제 EU와 얘기를 할 때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쿼터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일단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쿼터에 따른 물량 제한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EU 내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산에 대한 이런 물품들이 부족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의 그런 협업 관계에서 이미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좀 많이 이득권을 좀 다시 가져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또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철강 섹터가 좀 크게 한번 흔들렸을 때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물량의 약 70%가 잠기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런 먼저 이런 외교단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붙어주면서 이런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추가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특히나 관광 쪽에 대한 수요가 또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철강 섹터 중에서 관광 쪽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가스관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체 에너지에 따른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을 다루는 업체들이 대부분 또 굉장히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 쿼터에 따른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철강 쪽에 대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세아제강 지주가 아무래도 그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가 아무래도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철강주들 흐름 보면은 네. 대표적으로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긴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커터제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이게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예. 좋게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갈 텐데 지금은 단기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붙어줬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뭐 세아제강이나 이런 종목군들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탄탄하게 예. 가고 있지만 문배철강이나 금강철강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대감에 붙었다가 좀 많이 조정이 났다고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좀 좋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점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본전 심리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명확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명확하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네. 이 소형주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에서 합업체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철강 섹터가 긍정적으로 갈 때 해당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같이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본다라면은 뭐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이런 큰 종목군들부터 중소형까지 저는 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기대감에 대해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참고를 하되 또 리스크 관리는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강철강도 얘기했고 문배철강도 있고 한데 최선호주 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사실 이제 금강철강이긴 했는데 너무 주가의 위치가 높아가지고 네, 오늘 15%까지도 올라갑니다. 윗꼬리를 달았어도요. 예. 네, 오늘 뭐 문배철강도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에 많은 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문배철강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철강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산시 봉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에서 어쨌든 간에 이 제품들을 다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단 견조한 실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손익 구조 30% 공시가 나왔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600%가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괜찮은 상황이고 작년에 최고 고가 대비했을 때도 아직 좀 주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5,200원 이하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300원으로 정 고점을 좀 뛰어넘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일자에서 거래량 동반한 양봉이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예. 이전에 첫 번째 좀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주가 약간의 횡보는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600원으로 이제 시작 스타트를 했었던 그 초입 부분까지 깨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강주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지금 미국 수출도 좀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기대감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부분도 그렇고 지금 6%대 상승력 보이고 있습니다. 25%까지도 올랐다가 현재로서는 5,120원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6,300원, 손절 라인은 4,6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세도 계속 유입은 되고 있네요. 자, 문배철강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